안녕하세요, 윤유입니다. 오늘은 아이봉님의 가차 예판 랩핑지로 쉽게 만들어보는 플립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일단 랩핑지를 준비하시고, 바깥쪽으로 오게 하고 싶은 디자인을 고른 다음, 반을 접어줍니다. 플립북을 만들 때에는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폴더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으면 이쪽 반을 다시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A4 용지의 경우에 이쪽 폭의 길이가 21cm가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반을 접어주기 위해서는 길이를 제한합니다. 도트봉으로 접선을 넣어주면 조금 더 접기가 쉬워지는데요. 왼쪽 편을 0에다가 맞추고 10cm가 되는 곳에 접선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5mm 간격으로 10.5에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자를 끌고 가서 마지막 6mm 정도를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접선 넣은 부분을 맞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고 나면 책처럼 각이 딱 잡혀요. 그런 다음 펼쳐서 이제 뚜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완전하게 펼친 후에 이 위쪽을 2cm 정도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 줍니다. 그러면 뚜껑을 만들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넣어 줄 건데요. 접히는 부분에 맞춰서 접선을 하나 넣어주고, 이 선에서 왼쪽으로 2.5mm에서 3mm 정도 접선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여기에 접선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뚜껑을 접었을 때 위쪽에도 이렇게 각이 잡혀야 접었을 때 옆에 폭과 맞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넣을 내용물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기를 1cm로 잡아주시고 이 위에 폭을 5mm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를 1cm로 잡으실 거면 끝에 0.6cm를 안 잘라내도 되시겠죠? 그다음 위로 펼쳐서 이 윗부분 뚜껑이 접히는 이 부분을 V자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쪽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잘라줘야 뚜껑을 덮었을 때이 바깥 부분으로 날개가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플립북 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포켓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양쪽에 테이프를 발라줄 건데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만 붙여주겠습니다. 얇은 수광 테이프를 사용할수록 포켓의 너비는 넓어진다는 점. 이렇게 하면 벌써 투포켓 간단한 플립북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꾸며서 겉표지도 꾸미고 안쪽에도 포켓을 더 넣어준다거나 뒤쪽에 포켓을 하나 달아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플립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같은 형태로 여러 개를 붙여서 이쪽 면과 반대쪽 면을 합치면 두꺼운 플립북도 바인딩 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은 바디 만드는 영상만 준비했지만 편집할 때는 뒤쪽에 아마 꾸미는 영상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재미있고 쉬운 플립북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with a bright smile on now. Put me in the dark, so won't get lost now. To the moonlight, I see you are real right now. Somebody else, and that is you. Ooh, ooh, falling with you. Not the only one doing me. You already feel it there. Give me a little more dark in the spotlight. Do I wanna know something? You look into my eyes and fell in.